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요, 저번에 저희가 구독자 초청 컨텐츠를 찍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DM을 달라고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무려 1000명 이상의 곰팡이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팀을 뽑아가지고 내일 그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우선 정말 많은 분들 너무 참여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구독자 분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를 구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장을 본다든가, 이 더러운 수염을 조금 다듬는다든가, 뭐 세차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준비해보는 과정을 좀 찍으려고 하고. 수염 떡볶이 묻었는데? 나는 진드기 묻은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이렇게 내린 다음에. 아, 먹지 마. 아! 그리고 저희가 원래 카라반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밤에는 일교차가 좀 커가지고 감기 혹시 걸리실까봐 그냥 숙소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뭐 먹고 같이 요리하고 해가지고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분 직업도 모르고 뭣도 몰라서 뭐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은혜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꿀 빨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루질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를 보여주자, 고생을 시키자. 맞지 은혜야? 아니? 어제 들을 때 아니었는데 오시면은 굴리자. 자러 올라, 울어 올라. 그리고 내일 해루질 할 때 저랑 내일 구독자 두 분이랑 해루질 하는데 은혜가 심사위원이요. 작으면 불합격, 괜찮으면 합격해가지고 그 합격한 것들로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장을 먼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시는데 소고기를 좀 드려야겠지. 섞을까? 아니, 나처럼 돼지를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아,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좀 섞자. 왜냐면 저희 집에 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생일 선물이어서 친구들이 보내준 소가 있는데, 그 소 플러스 가서 돼지를 사고 하면 되죠. 항상 네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아니,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 기름기 많아서. 그럼 소고기 드시면 되지. 자, 그래가지고 우선 장을 먼저 보러 갔다가 세차를 하러 갈게요. 마트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서 살 게 뭐냐면 수시랑 고기랑 쌈장 그리고 쌈 이런 거 살 거예요. 그냥 항정살. 오, 뭐 이상하게 생겼지 얘는? 약간 그 마블링 맞네. 긴 건데 이렇게 두 개. 아, 겹쳐 있는 거구나. 이거 사자. 근데 집에 소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랑 삼겹살 조금, 가리비 이런 거 사야 되나? 전복도 있네. 전복 숯불고 지겠다. 나 전복 안 좋아해. 아니, 너 말고 오늘 너 집중이 아닌데 그냥 정신 차려. 고추 이런 거 드실라나? 오이만 고추 하나만 사자. 왜냐면 이거를 사야 라삭 사무라이 시킬 수 있다고. 아. 까 이런 걸 사자. 가자. 아, 미안해. 왜? 아니, 얘기 안 끝나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잖아. 끝났다 끄고서. 아니, 내 말 안 끝났는데 왜 그렇게 치고 들어와? 진짜 개쓰리게 만들고 개쉽다. 개. 음료수.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말 좀 잘 들어. 아, 아, 맥주. 그분들은 맥주 드실 거 아니야? 아, 이거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안 돼, 은혜야. 참아. 은혜가 주사가 처음 본 사람들 얼굴 때리고 패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은혜야, 안 빠냐? 아, 씨, 오늘 뭐 빠지? 가장 기대되는 건 제 유행어를 같이 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로추를 잡으면 끼야호를 외칠 거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장을 다 봤거든요. 자, 이제 세차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세차장 도착. 카드를 찍고 물 세차. 그리고 돈 아끼려면 여기서 빨리 폼 세차 바로. Let it go, let it go. 아, 참고로 여러분, 옆에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난친 거지. 옆에 있으면 민폐라서 절대 장난 안 칩니다. 맞지? 어, 있던데? 없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분 정도만 딱 불려주면 됩니다. 3분 지났다. 자, 이렇게 한 번 다 닦았으면 마무리 4분 세차. 또 구독자분들 오시는데 이거 타월을, 헝거를 쓰는 차를 또 태워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뭔 소리래. 먼지 한번 멋있게 털어주고. 뭐야, 배터리 없어? 어. 여러분, 전원이 꺼졌어요, 리발. 집에 가서 찍을게요. 자, 여러분, 목소리만 듣다가 다시 록 같은 얼굴 보기 전에 개꿀 빨았었죠?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드디어 오시는데, 사실 내일 물때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군소를 또 오셨는데 잡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군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밤에 군소를 잡아놓고 내일 만약 해루질 군소가 없으면 짜란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해루질 하러 갈게요. 바로 차벌에 보지레기. 일단 라가리 열어놓고.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뭐 돌게 이런 거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소는 지금 날이 추워져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군소를 안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나왔다, 리발레기야. 청구수 두 마리다. 아이고, 룽가룽가 하고 있었구나. 굉장히 부럽다. 나랑 가자. 자, 보라피 뿜어. 그렇지. 자, 오케이. 요 정도 뿜었으면은 룰알치기, 룰알치기. 자, 보지에 들어가 잠시만 대기. 너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냐, 이 리발레기야. 오케이, 한 마리 더. 자, 일단 두 마리 넣을게요. 두 마리 넣고. 아, 헤드뱅잉, 헤드뱅잉. 그렇지. 조절룰알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군소 안 잡아도 되겠는데? 자, 이제 슬슬 돌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직 활동 시기가 아닌가? 아, 역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외팔이다. 자, 얘를 일단 한쪽 발로 밟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아, 롯됐다. 저렇게 튀면서 돌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밟아야 돼요, 일단. 그렇지, 밟았어요, 밟았어요. 얘는 이렇게 뒤쪽을 잡으면은 힘을 로또모서리 발. 자, 여러분, 요거는 숯불구이에서 먹으면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대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 먹어라. 자, 오케이, 여러분, 돌게 한 마리만 더 잡고 가도록 할게요. 와, 개 크다. 와, 개 빡센데? 얘를 일단 열로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넌 진짜 뒤졌어. 우와. 야야야 니네 싸우지 마라. 싸우면 진짜 바로 여기서 그냥 죽이고 얼릴 거야. 살짝 옆으로. 그렇지. 가만있어 가만있어. 집게 떨어지면 진짜 뒤진다. 타나. 집에 가서 얼려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구독자분 마중할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당라타. 어 그래 너네 숨지러 가자. 자 여러분 다음날 됐거든요. 수염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라다똥네라다똥똥. 자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만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내가 떨려? 안 떨려? 나 인싸니까. 술 안 먹었을 때 인프피, 술 먹으면 엠프피. 지금은? 인프피. 또 가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요. 아 왜 따라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오셨다 해가지고 또 인프피 또 발동한다. 처음이라가지고 살짝 나를 위해서 멀리서 또 오시는 거니까 여기 약간 부담감이 있네. 저분들이 가봐. 오. 빵이야 바로 해볼게. 안녕하세요. 빵이요. 맞다. 은둥이신가요? 곰팡이신가요? 저는 고민 한순간 끝났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랑 일산. 아 지역이 또 다르세요? 네. 아 고생 많으셨네요. 몇 시간 걸리셨어요? 4시간 정도. 4시간이요? 오늘 쫄짱개밖에 안 나올 텐데. 괜찮아요. 식사 안 하셨죠? 네. 네. 저... 아, 저 그것까지 생각했어. 피자 먹... 피자? 피자? 전에 저희가 다 사놨거든요. 아 진짜요? 아 이거 물어보시다. 소 좋아하세요? 돼지 좋아하세요? 둘 중 하나 딱 정하면 돼지? 저는 소. 소파 돼지파네. 그래서 은혜가 돼지를 좋아해서 저 진짜 좋았거든요. 돈 많이 안 나가서. 그래서 점심은 막국수 이런 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아, 피자도 괜찮고. 점심에? 점심에 어디서 피자를 처먹을 생각을 하고. 부부는 아니시죠? 네. 지금 커플이시죠?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9. 네. 진짜 동안이시다. 전 21 이렇게 봤거든요. 진짜요? 아니요 립서비스. 저는 26살입니다. 저희 나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32. 32? 은혜는? 31살. 통과. 당연하죠. 아 진짜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누가 먼저 보셨어요? 내 친구가 먼저 봐서 전파를 이렇게. 네네. 전파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신선했어요. 아, 너무 신선했어요. 언제 네. 처음 보셨어요? 두빛 볼륨 해파리 거의 처음 뺄 때 아니에요? 맞아요. 와, 맞아요. 진짜요? 그때부터 통발 넣어보자 막 이래갖고 이 영상 뭐지? 하다가 러머니 주방 이로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재밌어지는 거야.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결혼 생각 그 아직은 아직 네. 젊으시니까 맞아요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나가 직업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요리하고 있습니다. 잘 골랐구만. 얼마 전에 타코 하셨을 때 네. 이거 완전 감성 타코인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 감성 타코에서 일했었거든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상한 게 통성명을 아직 안 통성명을 아 맞네요. 어, 성함 어떻게 되세요? 전석현입니다. 저는 최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가명을 짓는 거예요. 왜요? 석현님 무슨님 하기가 입에 안 붙으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빠는 미스터 초밥왕 바방님. 바방, 바방님. 그리고 저는 라떼 라떼씨. 바방님 라떼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바방님. 아 그러면 이거 바꿔보자. 라떼님은 쉽잖아. 바방님은 타코. 아 타코님 좋다. 타코님 아, 식사하러 가시죠. 완전 영광이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멀리서 저희 때문에 와주셔가지고 근데 성격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립서비스. 이제 믿으면 안 되겠다. 아 성우님이 다 편집해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하지만 성우님은 저희 만행을 따로 폴더에 저장을 그러니까 편집해. 그러니까 은혜 보니까 어때요? 지금 마스크 벗었잖아요. 아 완전 예뻐요. 왜? 아니 왜요? 아니 왜 얼굴 공개를 안 하시나? 근데 한 세 박자 늦으신 거 같지 않나? 아니에요. 오 양이 많은데요? 은혜 주세요. 타코라떼님 이제 해루질 준비하시면 됩니다. 타코라떼님이 왜 이렇게 웃기지? 왜 너무 잘 감기지 않아? 뭔가 음료 이름 같아요. 어우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오 너무 좋은데요? 이효리님 민박집 느낌. 아유 위험한 말을 하시네. 지금 3년차 커플이라 하셨죠? 네. 네. 따로 주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주 복장이 훌륭합니다. 어, 이건 가려야 됩니다. 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또 선물이 있습니다. 해루진 할 때 그냥 들어가시면은 다 젖으니까 가슴 장화 새 거를 하나 샀거든요. 고맙습니다. 230. 저는 조교 느낌으로 밀리터리 하나 했거든요. 그 여기 지금 선글라스 끼네 보이시죠? 너가 뽀치 열어놓고 앞에 앉아서 합격 불합격을 매겨줘. 각오하세요. 아, so sweet. 두 분 결혼하시면 저희 불러주세요. 진짜요? 진짜 당연하죠. 결혼할래? 아, 이렇게 마음이 되게 이상합니다. 혼자 항상 하다가 멀리서 봐주시는 분들 만나서 하니까 어떤가요 지금?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 두 분 장갑 하나씩 드렸고 저는 장갑이었어요. 차이는 양말 은혜가 하라고 했거든요. 저 양말 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요 뽀치 발로 차면서 저 멀리 꺼져 해주셔야 되는데. 저 멀리 꺼져 말이야? 오늘 물 너무 좋다. 요 돌을 한번 디벼보세요. 그럼 쫄짱기가 바로 나옵니다. 없어. 자, 이 돌 한번 다 양말 록 같네 이거.
뭐 잡았다. 뭐요? 쫄짱개. 오! 빨리 가서 허락. 과연? 아이고, 애기네. 장말리 가자. 뭔데요? 말똥성게? 아, 진짜. 뭐예요? 애기 보라성. 우와, 보라성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웃겨. 예, 땅에 두면 걸어다니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어, 돌게, 돌게! 돌게 미쳤어! 돌게? 제가 잡을게요. 아, 이거 물면 너무 아파요. 우와, 우와. 이거 나 아직 못 보는데? 이걸 어떻게 잡냐면요. 발로 살살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 어, 지금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없어졌죠. 없어졌죠? 하, 죄인 된 기분이야. 잠시만요.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죄송스럽네, 이거. 지금 저한테 하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돌 디뎠어요? 저희 라떼님. 잡았어. 오! 이야! 아니, 잘하시네! 빨리 가서 합격 여부 하세요. 그녀에게로 달려간다. 오! 엄청 합격. 크지? 오, 이거 성게는 뭐예요? 합격. 이거 선물이래, 선물. 열어버려. 넘어서. 지금 타코님이 약간 불 붙은 것 같은데. 없어. 아, 돌개 발견, 돌개, 돌개. 아까 그 돌개다. 씨, 양말 괜히 꼈어. 쥐야. 예, 라떼님이 잡은 겁니다, 라떼님이. 어, 맛있겠다. 됐나요? 네. 들어올리시오. 그렇죠. 아, 한번 목욕시켜주세요. 목욕하러 가자. 자, 이제 타코님한테 자랑 한번. 잘한다. 근데 진짜 이거 은혜도 못 잡아요, 손으로. 아, 진짜요? 네. 어, 이거 넣으세요. 이야. 타코님 출동! 자,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 잡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한 분 말이 없어져요. 타코님, 그 물에다 키스하시겠는데요? 타코님, 자랑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군소, 군소. 잡고 살짝 흔들면 보랏빛 나오거든요. 오, 장난이죠, 장난이죠. 자랑하러 가는 순간. 아니, 타코님, 그게 뭐예요? 오! 군소, 군소! 뭔가 징그러워. 네, 이따 드셔야 되는데요? 싫어! 만져보세요. 둥실, 둥실. 빵님 잡아왔습니다. 들어가라. 어떻게 이제 가실까요? 네. 타코님, 뭐 들고 오세요? 뭐야? 아! 아, 별부가 유해동물도 퇴치하셔야죠. 저만이 꺼져버려? 이야, 좋다. 돌게 지금 생각도 못 했거든? 네. 지금 나온 게, 와, 진짜 라떼님 진짜. 아, 우리 또 타코님도 군소. 군소를. 아, 너 뭐 잡았어? 걔 너무 시체 수집가 아니야, 이거? 괜찮으세요? 안 힘드세요? 네, 재밌어요. 아,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본 카페 갈 건데 조용하다고 해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저희도 맨날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던 분들. 실물 어떤가요? 실물 있다. 훨씬 나아서.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 말도 반 걸러들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막 영상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두 분 다 덩치가 있으셔가지고. 내려. 고르세요. 아무거나 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싸, 제일 싼 거. 그럼 핸드 드립으로. 벗어도 돼요? 성훈씨? 모자이크? 아, 욕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욕 많이 해, 할걸? 그치, 성훈아. 성훈이한테 한 말씀 혹시. 빵님 영상 좀 몰래 뒤로 저한테. 평소에는 술 데이트를 안 하시죠? 네, 잘 안 하죠. 가도 혼자만 마시고 저는 그냥 맥주만 먹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예 안 하게 안 하게 돼요. 재미있는 주사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교환? 석가탄신일에 꽃봉이 달려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집에 들고 왔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하면서. 근데 그때 4평짜리 자취방이었는데 그게 거의 1평. 저는 제 친구랑. 저는 이게 내가 아마 친한 언니. 뭔데? 친한 언니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거기 집에 가서 마시고 오겠다. 한 새벽 1시에 전화 오는 거예요. 어, 언니야. 뭐라고? 그때보다 더 떨린 것 같아. 연예인 만났을 때보다. 연예인 누구 좋아하셨어요 혹시? 윤도준. 좀 비싸네. 들어본 연예인 있으세요? 정두홍 무술감독님이요. 닮은 연예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요?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편집할게요. 소희 닮았다는 소리 조금 들었던 것 원더걸스 소희. 네. 성훈아 편집해. 김사랑. 있어요. 네. 보는 나 더 보네. 보는? 어, 어머님 아까 맞다. 김우빈 닮았다. 성훈이 옆에 앉으면 우리 엄마 욕먹는다 이거. 라떼님이 소원이 있다고. 인생 내 컷 지금. 속초 내 컷. 이거 하나씩 하세요. 돌게 다 돌게 오늘 잡은 거. 오, 괜찮은데요? 이거 깨도 있어. 야, 귀여운데? 야, 뭐야? 돌게 돌리시는데? 어, 상어 잘 어울린다. 너만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야, 너 개귀여워. 너무 크면은 이건 어때요? 그럼 완전 귀엽잖아요. 그래, 그거 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수월이니까. 선택장 있으시죠? 심해요. 그냥 심플하게. 아, 왜 그거 하셨어? 눈 뒤집어 깎아요. 어, 그래요, 눈 뒤집어 까요? 지금?
마스크. 아 뭐야 너 왜 안 들려? 와 이거 먹기로 한 게 너무 좋은데? 어려진 기분이야. 어때요 라떼님 소원? 너무 좋아요. 아, 자 이제 파티를 해봅시다. 이제 이거를 숯불에 피우는 데인데 제가 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 둘 셋 푸푸풀이야. 개 손질할 줄 아세요? 걔는 광님 영상 보고 배워가지고. 아, 오늘 한번 실력 보겠습니다. 라떼님은 군소 손질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다가 저거 숯 좀 부어야겠다. 에이 너무 더럽게 뜯었네. 야 역시 보셨죠? 어. 아 조종수들이야 이러면서 조종을 하는 거라고 그냥. 우와. 아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 계란 군소를 손질을 해야 돼요. 네. 러머의 주방으로 가면 됩니다. 와. 이때부터 보셨던 거죠? 와,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좁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여기서 가시고. 자 아까 잡아온 거를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해서 어 보랏빛. 돌게 먼저 손질해볼까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못 잡을까봐 돌게 두 마리랑 군소 세 마리를 잡아왔어요. 군소 세 마리는 없었어도 될 것 같은. 일단 이거 돌게 한 마리 한번. 아 우리 또 셰프님 와타야. 열어.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그렇지 이 재미지. 지금 뒷모습만 봐도 긴장 많이. 이거 가위로 라라라. 그러면 끝이. 어 끝났습니다. 여기 올려주세요. 올려봐서. 다음 타자 나오세요. 워터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와 좋아요. 오 아, 박수. 과연 라닥 사모라이. 오 나오죠. 그거를 다 빼야 돼요 이제. 어. 와 왜요? 냄새. 무슨 냄새 나요? 키스한 줄 알고 방금. 어떡하지? 뭐 나오죠 계속 보라색 같은 네, 거. 네네 늦을 뻔했어요. 나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줘. 뜯어봐서. 자 이거는 타코님 거. 아삭꼬르동. 자 오케이 오늘 에피타이저 군소 숯불구이 제가 2년 반쯤에 여기서 처음 해봤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가 나오네요. 아, 기분 좋다. 열쇠 때 제가 봤을 때 개를 좀 올려놓는 게 어떨까 네. 싶어요. 올려봐서. 야 진짜 너무 행복해요. 어 진짜요? 네 아, 진짜. 진짜로. 그런 말 들으니까 저희가 진짜 행복하네요. 왜 거기서 꽂고 있어? 여기 앉아서 이렇게 꽂으면 되잖아. 어 잘 보니. 아 좋다 좋다. 그럼 이거를 이런 데다 놓으면 되잖아. 아 좋다 이런 거 잘해요. 엄지 하면서 계속 조종하고 계시나 이거 지금. 미쳤죠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해산물은 다 라떼 타코님 거예요. 저희는 고기 먹겠습니다. 군소 아. 많던데 나눠 드시죠. 타코 라떼님 네. 잠시만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된장찌개에 좀 고추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그 로추를 좀 넣어야 될 것 아. 같아요. 올 것이 없구나. 준비되셨어요? 라삭 야호. 괜찮아요. 다음에 라떼님이에요. 라떼님 준비됐어요? 네. 라삭 하나 둘 셋 라사 야호! 라사 어우 딱 두 동강 들어간 거 보세요. 둘 작품이에요. 와 군소 봐라. 바짝 익혀주세요. 이거 미리 준비해놔야 될 것 같아. 이거 준비해놔야 돼. 나도 모르게 손을 이러고 있더라고 저 할 때마다. 진짜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애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군소 두 마리를 먹고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네 가시죠. 비닐 왜 깔아놓으셨어요? 이거 배틀라고. 이게 밑에 쪽에서는 제사상이도 올라가는 굉장히 귀한. 아 제가 제사상을 받는 게 아닌데. 먼저 주워보시겠어요? 이게 자꾸 맡아지고 싶은 냄새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중독되죠 계속. 뭔가 싫은데. 츄룩 츄룩. 어우 어때요? 짠데요? 아 바다 향이 아직 있었나 보다.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우와 삼킬 네. 수도 있어요? 삼키는 거 잠깐만.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올라오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네 자꾸만 배 뜨셔도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너무 질겨서 맛이 계속 올라오는 네. 거예요. 그죠? 네 완전. 근데 그 맛을 즐기면 너무 행복한데 되게 다 먹었어요. 오 진짜 드셨어요? 우와 여기서 이제 못 먹으면 가오상하거든요. 초배름? 종동씨 어떠세요? 약간 너구리 안에 다시다 씹어먹는 그 식감이에요? 그런 향? 어? 그리고 네. 놀이공원 소라 향 그, 네. 소라 향 나죠? 괜찮은데? 오 나 이런 거 좋아하네. 저 어금일 건데 연락주세요. 맛있어요? 오, 괜찮으세요? 네. 와 진짜 다행이다. 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주 군소가 있어서. 아니야? 삼키셨어요? 네. 야 여러분 이제 호사입니다. 쉽죠?
괜찮죠? 맛있어요. 향기가 괜찮아요? 향 미쳤죠? 와 큐베르? 와 맛있죠? 이게 간을 안 한 거 간을 맞죠? 아예 안 했죠? 되게 짭짤해서 딱 맞아요. 네, 그렇죠. 짭짤하고 이제 고기 다 구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역시 밥은 햇반. 아 그러죠 무조건. 광고가 안 들어오네. 광고 주세요. 집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볼 거라고 하셨잖아요. 삐아오 시킨 거 저 혹시 혼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런데 출연한 거야? 뭐 짠? 하고 편하게 드세요. 네, 편하게. 진짜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진짜. 진짜로. 근데 왜 짠? 하고요?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짠? 하고로 나온 거야. 개쓰레기 됐네 갑자기. 앞으로 짠? 하고 드세요. 아셨죠? 진짜 나중에 촬영 말고 따로 놀러 오실 때 연락 네. 주세요. 오늘 헤어질 때 말 편하게. 네. 너무 좋습니다. 너 지금부터 하고 싶다고? 어. 공기 잡고 싶어. 야 타코야 고기 좀 구워라. 네. 아니 감사합니다. 최대한 참고 있는. 뭘요? 탄산 때문에. 용트름 장난 아니에요. 괜찮아하세요. 저도 장난 아니에요. 저 방구. 그냥 방구. 방구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저만 떴어요. 혼자 떴어요? 네. 둘이 안 뜨셨다고. 연애 때는 안 떴었어. 너만 했지. 난 안 꼈잖아.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은혜가 갑자기 미친 듯이 급발진을 시작해요. 따라봐요. 땄다고 그래 같이 하는 사람.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근데 껴도 싫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좀 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죠 오히려. 걷잡을 수 없어. 오늘 고? 근데 오히려 은혜가 끼고 나서부터 재미 요소가 됐어요. 끼면 서로 이렇게 그냥 계속 지금 뭐. 1년 넘게 그런 눈치를 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끼는 것 같아요. 냄새도 그렇고 아 냄새가 엄청 나시구나. 가스라이팅 아닌가?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 진짜 나 울어봤어요 앞에서? 원래 눈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펑펑 우는 걸 그렇게 막 보고 싶다고 막 나 한 번 있었지 맞지? 한 번은 아니고 성훈아 편지 월급 올려줄게. 진짜 없었는데 억울하거나 아니면 한 세 번 로망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아, 남자의 눈물은 진심이다. 나는 그냥 막상 울잖아요. 아, 왜 웃고? 아 곤란하네. 근데 그래도 잘 극복해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우선은 인정이 빨라요. 아 그랬어? 그냥 이렇게 하고. 은혜가 그걸 진짜 잘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아. 싸우고 나서 한 10분 이렇게 있다가 혼자 누워. 이건 나를 병신으로 만들자. 아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네. 게 하나 있는데 아 또 뭐 중고차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와 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일 것 같아. 잠시만 카메라 담아야 돼. 전에 아직 리액션 하지 마. 아직 멀었어. 핸드폰 열려야 돼. 우와 헐 은혜가 제일 좋아하는 포장지예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제가 직접 이렇게 다 포장했어요. 아, 네, 다 포장해서 빨리 벤츠 찾기 꺼내봐. 너무 많은데요? 열어봐도 돼요? 네. 헐 은혜 원래 다 찢어버리는데 이거 드시면 은혜가 원래 리액션이 진짜 없어요. 선물 받아도 은혜가 좀 더 좀 더. 우와 진짜 이게 와 벌써 마음에 들었어. 아예. 우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야, 진짜 저희 이사 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릇이 진짜 없어가지고 네. 예쁜 게.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소름 돋았어요 진짜 보이시죠. 오, 아, 진짜 이거 연기예요. 오, 소름까지 감사해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그리고 편지. 아, 잠깐만 편지를 못 썼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빈 봉투여서.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써드릴게요 나중에. 진짜요? 은혜가 그 좋아하거든요 편지 쓰는 거. 내일 가면서 편지 내용으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아주세요. 좋아. 아니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안 좋아하는 사람 진짜 쓰레기 아니야? 야 너 진짜 좋아한다 내가. 아니 프로포즈 할 때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 감동이에요. 빨리 찢어버리고 싶은데. 진짜 찢어버려. 진짜 찢어버려. 앞으로 콘텐츠 할 때 매번 이게 나올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해요. 뭐야? 아 콘텐츠를 뭐 쓰기 싫은 거야. 아, 여기에 이상한 거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뭐야? 우와 씨, 너무 좋은데? 아니 아직도 깔 게 이렇게 많다니. 오오 메뉴 다른 장르. 아 이건 어떻게 먹고 본 거야? 우와 이게 뭐예요?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은혜 애지중지 하는 거 화분들? 이거 야 너 이거 살려고 했던 거잖아. 우와 뭔가 색깔이 은은해서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네. 오 근데 이렇게 봐도 너무 예뻐요. 오 이거 왜? 야야야 포장을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하셨는데. 우와 이거 진짜 안 나왔네. 귀여운 리액션. 몽롱하다. 이거 실제로 뭔가 그니까 이거 안 해요. 하이라이트다.
볼병 컵이랑 한번 이야 약간 그거 아니야? 김은혜 자랑 은혜 자랑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물로 무슨 구독자분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것도 있고요. 이게 또 한정판이라 리미티드 에디션 이것도 진짜 적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저희는 뭐 거의 먹고 살자고 영상 만드는 거 야, 은혜 울지 마 왜 그래 아 진짜 잠깐만 오빠 만지지 마 깨지 진짜 뭐라도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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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희가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수도권 번호 교환 진짜? 아니 제 번호가 뭐라고 이거 봐 전화 왔나요? 네 며칠 뒤에 번호 바꾸시는 거 아니죠? 그 뭐 SK 아는 사람이 때문에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 리액션 한번 해드려 그거 궁금해 같이 사시면 떡진 머리도 보게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절대. 아니 근데 하루면 떡이 엄청 진다며 근데 전 진짜 잘 씻거든요 그래도 무슨 일 되게 싫어요 그냥 제가 싫은 거라고 아니 뭔가 냄새 날 것 같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연애할 때도 유튜버 하면서 돈이 네. 좀 모였을 때 그래도 너무 고마우니까 명품백 같은 거라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으니까 하나 사줄게 했는데 그냥 그 돈 아끼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그냥 옷 살래? 옷에 옷만 모자라 아 맞아 서로 브랜드 같이 거의 입으시죠 네. 맞아요 거의 같이 왜냐면 어깨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웃지만 않았으면 넘어가면 돼 맞지? 잠깐만 크지 않아요 여기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 대고 정말 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 대고 정말 아니 구독자분이랑 상마이 산책을 같이 할 줄이야 개인적으로 부담은 주는 건 아니지만 두 분이 네.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보시다 녹음한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 와서 진짜 너무 이제 2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지지 마시고 싸우더라도 팡님 때문에 참는다 네. 은혜님 때문에 참는다 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안아드려 뭔가 동생 오늘 밤 푹 쉬시고 내일은 분소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실체 알아가세요 못됐다 그냥 좀 또 잡혔어 소문이 다오고 구독자 초청 이벤트 안 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 놀러 갈게요 진짜로 네, 연락 주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두 분을 보냈는데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고 핸드폰 번호 교환하고 마지막엔 말도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는 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컨텐츠를 하면서 사실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 오늘 그냥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편하게 노는 그런 느낌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이 제발 꼭 결혼까지 하시길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